안녕하세요. 이쁘시네. 네. 좋은데. 아, 무슨 뜻이요? 닭. 닭띠요? 오늘 닭띠 날이야? 다 보시는 마다 닭띠야. 응? 아, 서른 닭띠? 아니요. 스물 닭띠? 네. 애띠 보여? 27? 생일은? 음력으로 4월 10일. 4월? 10. 10? 네. 성이 뭐예요? 차. 응? 차. 차? 차 씨시구만? 혼자 먹으시면 돼요? 아니요. 아직 시집 갔어요? 아직 안 가셨지? 네. 누가 또 보실 분 있으셔? 네. 누구? 이제 결혼하셔요. 남자친구? 되셔? 음력으로 80년생. 80년생? 네. 40살? 네. 오, 칭호 많이 주는데? 잔나비띠. 9월 25일이요, 음력으로. 9월? 25일? 네. 말리고 싶어, 나? 네? 말리고 싶다고. 응? 이 사람 좋아? 네. 무지개 좋아? 네. 말리고 싶어. 닭띠하고 잔나비띠 안 맞아. 맞아요. 어? 근데 언니가 더 좋아한다. 맞아요. 그치? 이 사람 성이? 도요. 도? 이 사람도 솔로야? 네. 도신이었어? 도신은 아니. 응, 도신 아닌데. 그죠? 근데 언니한테 이분하고 꼭 하셔야 돼? 어? 진짜?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혼신은 안 했잖아. 네, 아직 안 했어. 응. 근데 자주 마찰이 있을 텐데. 네, 맞아요. 그치? 지금 언니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온 거지? 네. 맞아요. 살고는 있는데, 자꾸 싸워. 언니랑 네. 궁합도 안 맞지만, 언니가 삼재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삼재라도 그렇게 악삼재는 아니야. 닭든데도 악삼재는 아니야. 본 복삼재인데 삼재라도 삼재를 풀고 나가셔야 되는 거고 네. 이분하고 지금 사는 게 지금 3년이냐 4년이냐 지금 갈등하셔야 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그래야 돼 지금.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땐 언니가 좀 아까워. 맞아요. 언니는 돈복도 있어. 응? 네. 언니가 돈복이 많아. 네.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9월 25일생이야. 이분도 돈복도 있지만 그래도 언니가 돈복이 더 많아. 네. 응? 이분은 끼가 다분다분한데.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끼가 다분다분한데. 그죠? 끼가 다분다분해서 어쨌든 언니가 눈에 보여. 이분이 머리 굴리는 게. 그죠?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죠. 언니가 감이 좀 촉이 좋거든. 그죠? 네. 그니까, 왠지 사람하고 살아도 이상하게 답답해. 그쵸. 그래서 지금 언니가 답답해서 오신 거거든. 오래 살아서 그런 건가, 그래서 아예 안 맞아서 그런 건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얼마나 사셨어? 2년 정도? 2년, 그치? 2년, 3년? 네, 2년. 2, 3년 된 거 같아. 네, 네. 이분하고 궁합이 안 맞아. 진짜요? 이분하고 사실은 궁합이 안 맞아. 이번 연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번 연도에? 안 돼.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내년에 하셔야 돼. 아, 내년에. 응. 올해 들어오는 삼재잖아, 본인이. 이분은 괜찮아. 근데 언니가 몸으로 쳐. 언니가 몸으로 치기 때문에 하시려면 뭐, 풀고 하시는 거고, 결국 하시려면 내년에 하셔. 나이가 많으니까, 이번 연도에 하려면. 왜 근데 자꾸 유산시킨 애기가 보여? 저요? 저 임신한 적 없는데. 애기가 있는데. 엄마 쪽이 아마. 그죠? 네, 하나. 그 애기가 왜 언니한테 따라댕겨? 모르겠어요. 큰 딸이야, 막내 딸이야? 큰 딸이요. 그니까 이런 거구나. 그래요. 한 명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죠? 네. 가끔씩 허리가 아파, 언니. 네, 맞아요. 그지? 언니한테 허리 아파. 엄마를 따라댕겨, 엄마가 따라댕겨도 안 되니까 언니한테 따라붙었나 보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 조상이거든, 되네, 그것도. 근데, 올해는 안 돼. 올해는 하지 마요. 내년에, 사실. 내년에. 근데, 굳이 결혼,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돼? 이분이? 하자고 그래요? 네, 하자고는 하죠. 양가 부모님들도 인사 다 드리고, 그렇으니까. 하자고? 네, 하자고. 엄마가 이렇게 궁합을 안 보시나?
엄마는 이런 날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는 거기가 조금 이상한 게요. 지금 친엄마는 돌아가셨고요. 시댁에 엄마 있는데 혼인신고랑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혼한 상태는 아니고 별가 상태라고 들었어요. 또? 별거 상태야? 네. 그럼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순탄하지가 않은 거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말리고 싶어. 사실은, 말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는 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네. 말리고 싶은데, 이분의 조상이, 도시 집안의 조상이, 그렇게 편해진 조상은 아니야. 편한 조상은 아니야. 그건 알고 하셔야 돼. 편한 조상은 아니야. 네. 근데, 이렇게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와 혼인신고 하고 사는 거 또 틀립니다. 근데 지금도 마찰이 있거든. 지금도 응? 이분하고 자꾸 싸우게 되는데 그걸 감사를 다 하시겠어? 지금까지 그러왔으니까 그러니 하면서 그냥 그러냐고. 응. 결혼해서 살면 더 속이 썩어 문질 텐데. 아기를 낳고 그러면 이제 돌아설 수가 없어. 그치. 어? 언니가 후회를 많이 해야 돼. 그래도 좋다 하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얘기해줬어. 이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다른 인연이 있어요? 있죠. 인연은 있어요. 인연은 있는데 지금 언니가 지금 더 좋아하니까 하는 소리야. 그쵸. 옛날부터 더 그랬으니까. 응. 나이 친구도 지금 만만치 않아. 그쵸. 그래도 좋아. 그쵸. 좋죠. 그래도 언니가 돈복은 있어요. 언니가 쉽게 말해서 예술 쪽으로 나가셔야 돼. 어? 예술이야? 응. 예술 쪽으로 끼가 많다는 뜻이야. 언니를 딱 보면 언니가 이는 끼가 많아. 기술 쪽 아니면 예술 쪽. 끼가 많아. 지금은 모르지. 모르겠어. 지금은 몰라 언니가. 언니가 이거다 뚜렷하게 마음을 먹은 게 없어. 맞아요. 근데 뚜렷하게 마음을 먹잖아. 내가 이걸 하나 뭐를 흡수를 해야 돼. 뭐를 배워야 돼. 그러면 딱 부러지게 하는 성격이야. 근데 지금 이 언니야 뭐가 팔렸냐? 이 남자분 애치 빠졌어. 이 남자 애치 빠져서 이거 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좀 그렇죠. 뭐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언니 나중에 후회한다. 언니가 후회하는 날짜는 30살? 35? 그때쯤 될 거야. 근데 이분도 여태까지, 이분도 마찬가지 하긴. 이분도 돈 못 버는 돈은 아니네. 네. 능력은 있어. 네. 어? 근데 내가 해고드리고 싶은 거는 말리고 싶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둘이 만약에 사신다면 이분하고 합의 붙여야 될 거야. 그게 뭐예요? 합의 붙여야지만 본인이 안 싸워. 아. 순탄하게 편하게 사신다는 뜻이야. 그 정도로 안 될까나? 응? 그 정도로 안 좋은가 봐. 그 정도는 안 좋아. 그건 알아서 하셔. 네. 결혼하면 자식은 나요? 둘은 있어요. 아, 네. 둘, 셋. 많이 낳네. 응. 나이가 많은데도 그렇게 많이 낳아요. 네. 둘, 셋은 있어요. 언니가 저거잖아. 나이 어리잖아. 그쵸. 이분이 자신 욕심도 많아. 아, 그래요? 예. 네. 자신 욕심도 많은데, 지금은, 뭐랄까 정신없이 지금 바빠 이분이. 바쁘다고요? 어. 그건 모르겠어요. 이분 바깥에 나가면 이 사람은 이분 정신없이 바빠. 이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분 뭐 이렇게 바빠 진짜? 직업이? 직업 그냥 직장 아니에요. 이분은 9월 25일생이잖아. 자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 뭐 저 그래 조금 있으면 이 사람 뭐 한다는 소리 나오네. 사업 같은 거 말씀하시는 이분 이동수 있어요? 네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죠? 네. 집 쉬고 있죠? 언니는? 언니도 이동수 있어? 직장 지금 다니고 있는데 힘들어서 지금 이직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니도 이동수 있어? 그만두기가 쉬고 집에 쉽지는 않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일단 벌고 있어야 되니까. 이분이 언니가 아깝다. 언니가 아깝다는 소리밖에 못한다. 응?
언니는 벌고 이 사람은 쉬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착하기는 해. 근데 좀 뜬구름 을 잡는 법이 있어. 한 번씩. 그 욕망이 있어. 뜬구름. 그래서 좀 언니가 때로는 힘들어. 제가 보기에도 같이 살면서 아, 이 사람이랑 성격이 진짜 안 맞구나 하면서도 살고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뭔 소리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야 아마. 네, 생각하면서도 그냥 그러니 사는 거야. 우리 저희 엄마 아빠도 맨날 싸우고 막 그랬는데도 그냥 엄마가 차고 그러니 사는 걸 제가 계속 봐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 이 사람이 그러니 하구나 그러면서 그냥 사. 그냥 혼자 속으로 앓기만 하죠. 그냥. 그러지 마. 언니만 속 썩느니 언니만 속 썩어. 언니만 속 썩으니까 그러지 마.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내 주장을 뚜렷하게 잡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언니가. 그죠? 근데 이분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는 좀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 생각을 좀 많이 좀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것도 있고 이제 그치? 아파트를 얻어서 같이 이제 신혼집으로 꾸며갖고 이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뭐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헤어진다는 거는 제 상식적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지. 언니도 굉장히 고지식하니까. 네. 그럼 언니를 한 번 못 먹어도 보면 계속 가는 성격이야 또. 근데 이분하고 만약에 끝까지 갈라라면 합의를 붙이셔야 될 거야. 이 집 조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면 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엄마랑 잘 살 수 있죠. 그런 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럼 결혼하기 전에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네. 하기 후에? 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하기 전에. 네. 그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순탄하게 이렇게 살지 못해. 이런 데를 다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다 안 좋아하긴 해. 그러나 한 번씩 이제 몰래 하는 거지. 유독 이제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편하고, 내가 편하고 내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그게 살다 헤어지는 건 좀 낫잖아. 그죠? 언니는 그게 아니고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남자가 엉뚱한 짓 하면 그것도 미칠 것 같아. 그죠? 언니 의사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이분이 놀새 없이 돈 벌어야 돼. 근데 지금 딱 끊기잖아. 네. 응? 그게 문제야. 딱 끊기니까. 그죠? 남자는 졸똥말똥 돈을 맞아. 벌어야 돼. 근데 지금 잘못하면 언니가 뭘 벌어 먹게 생겼어. 일 다닌다고는 했는데 쉽지 않아. 좀 쉬다가 직장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조금 쉴 것 같아. 오랜 기간? 아니야. 몇 달 쉴 것 같아. 몇 달? 그러면 안 돼. 그치? 언니 빵꾸나. 빵꾸나. 그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건 얼렁얼렁 저기를 하셔야 돼. 그리고 막말따에서 언니가 지금 삼재잖아. 언니가 삼재니까 이제 복삼재란 말이야. 근데 대신 이분이 탈 수가 있어요. 대신 삼재 탈 수도 있어. 잔나비 뛰잖아. 그러니까 둘 다 그럼 건강상에는 괜찮아요? 예. 네. 아, 건강은 괜찮아요. 오늘 다 잔나비 뛰고 닭띠야. 다 세 분 다 그래 오늘. 진짜요? 다 거꾸로 됐고. 근데 건강상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다지 문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몸은 건강들 해. 좀 피곤한 것 뿐이야. 그죠? 네. 피곤한 것 뿐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언니는 좀 저가려면 이거 둘이는 합의시키셔. 아, 네.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그게 명심하셔. 그러면 합의를 하면 이제 평생 같이 이제 안 싸우기도 하고. 왜 그러냐? 도시 집안이 좀 조상들이 이렇게 유전이야. 일부 종소 못하는 게. 남자분들이 끼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거를 바람을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이 남자를 딱 움켜잡고 살아. 바람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쵸. 아, 그 끼가 있다니까. 끼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좀 그렇잖아. 그쵸. 이거 내력이거든. 내력이니까 그거를 바람을 좀 재우시라는 거야.
잘했죠. 네. 저는 이직하면 좋은 데 얻을 수 있어요? 이직하면 제가 봤을 때 좋은 데 나와요.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이것도 삼재도 복삼재도 좀 풀어보자 복을 받으셔야 돼. 올해 언니가 복삼재야. 꼭 그거는 받으셔. 풀으셔. 풀고 받으셔. 그래야지 막 괜찮아. 풀어내셔야죠. 만약에 못 자가면 3년이냐 4년이냐 이렇게 살해한다는 소리 나와요. 결혼해도.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야. 그거를 꼭 적을 하셔. 심각하네요. 심각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언니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받으러도 심각하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조치는 그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저희 살고 있는 데는 괜찮아요, 터? 집 터? 네. 괜찮아요. 잘 얻었어. 네. 그 들어가면 아늑한 거 같은데요? 네, 괜찮아요. 예, 제가.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딱 들어가면 아늑해. 집터는 괜찮아. 집은 그게 탈 잡을 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언니를 봤을 때 보면 들어가면 편안은 해. 근데 사람이 문제지. 그쵸. 요즘에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코골이가 너무 심해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이제 방이 많으니까 아파트 살고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이제 자기 시작했거든요.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또 한 번은 또 안방에서 이제 둘이 같이 자는데 코골이가 너무 심하니까 밖에 나갔어요. 그거는 쉽게 얘기면 뭐 수술을 시켜주시든지 코 고는 거 심한 거는 수술을 그 코 문제인지 아니 충혈증 심한 사람 아니면 목젖이 여기 안에 큰 분들이 코를 아마 심하게 굴 거예요. 그럼 입을 거 가서 저거 하시면 돼. 처리하시면 돼. 각바 쓰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지 사실은. 그건 각바 쓰면 안 좋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부부 간의 사이 멀어지는 거 수술 나도 모르게 멀어지는 거 그 이유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돼. 네. 알았죠? 다 물어보셨나요? 네. 용웅님.